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예. 빨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남편이 너무 스님 강연을 듣고 싶어 했는데, 네. 일 때문에 못 오고 제가 대신하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꼭 스님을 만나 뵈면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제가 과연 잘 살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저희 부부는 금실도 남보기에 괜찮고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들, 딸잘 낳고 뭐 다른 금전적인 문제도 없고 잘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스님이 오신다고 제가 강연을 들은다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너무 좋겠다고 자기 너무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는 가면 뭘 물어보고 싶냐 그랬더니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산다 그러세요. 잘 사는 사람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런 의심이 안 들어요. 못 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느냐 이런 게 의심이 들고, 우리 부부가 전생이 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는 부부가 관계가 안 좋을 때 마음에서 그런 의심이 드는 거니까, 그건 스님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건 자기에게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뭐든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 남편한테 가서 잘못 살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즉문즉설에서는 그런 남의 얘기를 와서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너는 잘 살고 있냐?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거기서 저도 뭐에 한 방을 맞은 것처럼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편한테는 이제 그렇지라고는 했는데 저도 선뜻 대답이 안 나와서 스님의 좋은 말씀 듣고 가려고 저도 그건 좋은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자기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옆에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짓을 해도 딴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본인은 어때요? 행복한 게 있고 고관대작을 하는데 옆에 사람 보기엔 다 좋아 보이는데 자기는 어때요? 괴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남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젊은 시절에 왕자 때 인물도 잘생기고 앞으로 왕될 사람이고, 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인생의 생로병사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왕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부처님이 탁 말을 타고 지나가니까, 왕자로 있을 때 출가하기 전에 말을 타고 가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창문 밖으로 노래했다 그래요. 저 사람을 아들로 준 여인은 좋겠다. 저런 사람 아들로 둔 여인은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거야. 또, 이야,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둔 여자는 얼마나 좋겠느냐. 이야, 저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여인은 얼마나 좋겠느냐. 여인으로서 어때요? 옛날에는 남자의 의지야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인 여자는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하죠? 남편이 왕인 여자는 행복하다고 보죠? 또 자기 아들이 왕인 여자도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하다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을 여인은 보고 부러워했는데, 부처님 본인은 정작 어때요? 하루도 더 이상 이 왕궁에 있기가 힘들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왕위도 가족도 다 버리고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인이 그렇게 창 밖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한지는 자기가 알지, 그걸 남에게 물어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요즘 자주 힘들어하고 이렇게 전에 보이지 않던 괴로운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안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남편한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내가 있을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줄 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고, 남이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못 해주는 건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스님도 강의해달라는 건다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해줘요. 들어오는 거뭐 10개 중에 한 개도 못 해요.
그럼 뭐 신경질 내면 되겠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이고 강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어떻게 남편을 행복하게 해요? 인생 지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이나 똑바로 사면 돼요. 자기가 남편한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한테 제일 좋고 자식한테도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남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남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줄도 알아요.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온놈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겠으며 내가 나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내가 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길이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으로부터 소중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길이다. 그러니 딴 얘기할 필요 없이 누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돼. 남편 자식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죽어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바람을 피워도 행복해야 되고 그 인간 술을 처먹어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뭐 그 인간 괴로워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이래야 돼요. 왜? 이거는 누구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고 그 인간이 술을 먹어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떤 한 남자 술 먹는데 거기 목매달고 자기 인생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남편 죽었다고 내 울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죽으면 뒤에 뭐라고 해야 된다? 아이고 잘 죽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나는 재혼하고 싶으면 재혼하고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 너무 인간이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본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너무 아내에게 잘해줬어.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럼 아내가 살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접붙들고 울고 이래 얘기해요. 아이고 스님 남편 죽고 이제 나는 어떻게 혼자 살아요? 이래요. 남편 걱정해요? 지 걱정해요? 남편 죽었는데 죽은 남자 걱정 안 하고 지 살 걱정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가 살은 지가 무슨 걱정이에요?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누구 걱정하고 있다? 내 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랬다. 아이고 애가 둘이나 되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워요? 애 걱정해요? 지 걱정해요? 지 걱정해요.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난 걱정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자기밖에 걱정할 줄 몰라.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걱정할 줄 모르는 인간이 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 이거 인정하면 이기주의라는 걸 보고 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사람 사이에 남편이 이기적이다 이거 갖고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이기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지는 인물 못생긴 게 꼴에도 꼴아지는 꼭 잘생긴 거 찾지 돈 있는 거 찾지 공부 많이 한 거 찾지 아이고 결혼할 때 선 볼 때 따지는 거 보면 이기주의의 극치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러면 사랑이라고 미명해서 살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그래서 책 제목을 써놨어요. 이거 앞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려고. 제목이 뭐냐? 사랑 좋아하시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본질을 딱 깨뜨려버리면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살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늘 이걸 인정을 안 하고 나는 헌신적인데 너는 이기적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덕 보려고 하잖아. 덕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이 한턴 결혼할 때 덕 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 해보니까 이게 덕이 별로 없어. 살아보니까 에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이럴 바에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 아침에는 헤어지려고 그러고 저녁엔 또 그냥 넘어가고 아침엔 또 헤어지려고 이러다가 영구영구 하다 살잖아요 지금. 뭐 조화가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덕 보려고 하는 데서 항상 이게 계산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계산. 항상 계산해. 친구라고 하면서도 계산하잖아. 친구라고 하면서 돈 빌려줘서 떼었으면 고마워야지. 이놈 새끼가 친구를 속여먹었다. 그럼 친구 아니지. 그 친구가 내 돈 떼먹었다고 그 나쁜 놈이라 하지만 나도 돈 좀 잃었다고 친구를 욕하면 그 친구 아니잖아. 아, 친구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이게 친구지. 그 우리는 이게 친구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일 때 남도 이기적인 걸 인정을 하자. 내가 내 생각 고집할 때 남도 자기 생각 고집하는 거 인정하자. 내가 내 중심일 때 남도 자기 중심인 걸 인정을 하자. 이렇게 인정만 해도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전도몽상이라 그래.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을. 그러면 인간이 꼭 나쁜 놈이다. 그 이기적이라는 걸 나쁘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인간성이다. 이게 무슨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게 중생심인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뭐가 없어진다?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혜롭게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희망세상을 만드는 열 가지 희망실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세상을 만드는 열 가지 희망실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족한 줄 알아 매일 108배 참여의 절을 하겠습니다.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한 마음을 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자식은 사랑으로 보살피되 자리받도록 키우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빙그릇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하루 1,000원 이상 기부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통일 의병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꼭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